역시 저차갑니다. 그러면 실전처럼 되면? 예, 그냥 가만히 찔러도 막으면 양단수가 돼가지고 이 모양이 바로 죽게 되죠. 그래서 바로 죽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다른 수는 간단히 죽는데 있는 수가 어려워요. 이렇게 이으면 대부분 또 살려줍니다. 살려준다는 뜻은 폐를 내든지 넘쪽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젖혀서 끊으면 네. 이 되몰아서 폐가 됩니다. 네, 이건 폐가 되기 쉬워. 이거 실수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렇게 이렇게 막아서 좀 뒷맛이 나쁘죠. 네. 이렇게 젖혀도 지금 그렇네요. 늘어야 되는데 살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제일 좋은 수가 이 수 하나를 발견해 주셨네요. 이렇게 치중. 치중하면 막고 그때 들어갑니다. 자, 막게 되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는 들 수 없으니까요. 네, 뿌리를 끊어서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몬다 해도 가만히 늘어두게 되면 이렇게 폐가 아니네요. 네. 이 점을 교환했겠다. 이 점 없으면 이렇게 몰아서 폐가 됩니다.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쌍방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백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붙이고 들어오면 여기만 꽉 막게 되면 이 백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다 보면 백선으로 잡고 싶으면 이렇게 둡니다. 근데 살아보시려면 이렇게 둬요. 이거는 죽습니다. 이렇게 두면 삽니다. 끊어도 늘어서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 초심자 좀 지났을 때는 이게 착각이 쉬운데요. 또 반대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두고 잡아보십시오 하면 여기는 늘어요. 이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단수 쳐도 이어서. 자, 이런 모양인데 지금 잡는 모양입니다. 역시 이렇게 막는 순간 이 수로 살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역시 이렇게 치중을 하고 이렇게 막을 때 한 칸 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 점을 몰아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이어주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군요. 그렇죠. 치어 여기를 치는 순간 나가서 폐가 되니까 가만히 이으면 이을 수가 없습니다. 없죠. 따야 되는데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래 이에 급소가 있죠. 네. 자, 알고 나면 쉽지만요. 네. 실전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자, 다음 주 시청자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 문제도 참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조금 전에 그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럼 저기도 흔히 하는 말로 저렇게 상수가 뭔가 수를 내자고 그러면 늘어가지고 늘어야 되는데 넘겨주지 말고 그리고 다 잡는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 문제도 까더라고요. 저 수순이 틀리면 잘 안 되는데 치중으로 가면 막아서 세 개가 됩니다. 네. 아래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잘 생각해 보셔서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두자 4월의 기수묘술 시간입니다. 네. 네, 오늘도 세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문제입니다. 첫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 초급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잘 안 됩니다. 흑선 활인데요. 자, 어디다 두시면 되겠습니까? 자, 잊는다고 하면은 이건 너무 끊기니까 이해면요? 넘어가서 바로 죽으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젖히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젖히거나 늘거나 두 가지 할 겁니다. 네. 늘면은 끊어버려서 이건 지금 대책이 없는 그렇죠.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젖히는 수가 가장 많이 나와 보이는데 이렇게만 한다면 이렇게 늘기만 해도 그만이고 이렇게 해도 일단 살아있죠. 네. 네. 그러나 이건 착각입니다. 젖히는 수는 모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야겠죠. 네. 그리고 잊게 되면. 자, 네. 뭐 속점 단수 아닙니까? 네, 요즘에는 4월 문제 후절 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참 재밌죠. 바둑에 제일 재밌는 게 이럴 겁니다. 따내고 끊기면 죽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여기서 지금 묘한 곳을 붙여왔는데 자, 어디다 두셔야 될까요? 자, 젖히는 수도 안 되고, 느는 수도 안 되고, 그렇죠. 잊는 수도 안 되면. 저기서 입구자. 이 수가 남아있나요? 간단합니다. 네. 생각만 조금만 두면 가장 쉽게 풀 수 있는데, 놓으면 단수, 넘어가면 끊습니다. 넘어가면 뿌리를 끊으면 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4월에서는 입구자로 두는 수가 좋은 수일 때가 많네요. 네, 그럴 때가 많죠. 네. 네. 이 두 번째 문제 참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진기명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젖히는 기가 막힌 수가 하나 남아있고 파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지키게 되면은 백이 살아버립니다. 두 집을 내고 살았죠. 네, 이거는 실패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 문제는 재밌는 것이 파울을 하고 봅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두는 것은 넘어가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끊는 수는 안 되죠. 단수 몰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묘미가 있는 수가 이 수예요. 빈 삼각은 웅크린 수입니다. 파완들. 자, 그러면 100은... 늘면은 네, 끊죠. 끊어서 이건 잘 안 됩니다. 후절수와 거리가 멀어요. 네. 자, 이걸 놓으면 이어야 됩니다. 그때 넘게 되겠습니다. 넘으면 여기를 먹여치게 되겠는데 땁니다. 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몰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따야 될 때 이건 또 재밌는 것은 그 후절수랑 좀 다릅니다. 네, 지난번처럼 이렇게 끊는 모양하고 좀 다섯 네 개가 되니까 끊었을 때 완전히 죽는 건 아니고 폐가 납니다. 폐로 버티는 네, 수가 있네요. 네, 따내가지고 그래서 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폐가 되면 흙이 아주 꼬돌이 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마 오늘 문제, 이 문제는 진기 명기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네. 문제인데요. 아마, 야, 이런 묘수가 있구나. 아마 감탄하실 겁니다. 지금 백이, 지금 흑선입니다. 흑이 물론 여기를 늘면, 이거 보시면, 보세요. 이거 단수 치고 따내보세요. 몰면,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갑니다. 폐가 난다고 봐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못 이으니까 여기를 그렇죠.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따내고. 따고 됐답니다. 됐다면 몰아가지고 또 이을 수가 없으니까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폐가 나네요. 지금 폐가 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폐가 난다고 보는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이에요.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참 꼭 뭔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여기서는 일단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파울을 합니다. 자, 파울을 자, 해봤습니다. 돌아가려면 뭐 이수를 안 둘 수가 네. 없죠. 그러면 단수인데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보면 참 바둑이 그렇게 묘미가 있나 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따내서 네. 이거는 패도 안 나고 이건 그냥 정말 살았네요. 대골 짓고 살았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한번 천천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지금 조금 전에처럼 다 완생인데 몰면 따가지고 따도 몰아서 살아있는데 폐가 나거나 어떻게 죽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그냥 초심자나 두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어나갑니다. 참, 이 수는 정말 묘수였는데요. 따야 되겠죠. 자, 근데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때 치중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모으면 후절수가 네. 아니에요. 자, 이을 수가 없죠. 네. 이곳을 둬야 되는데 땁니다. 네. 다시 따냅니다. 또 먹여칩니다. 근데 바둑수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 한다고 보는데 네. 이런 데서 넉 점으로 나오는 건 저도 언뜻 보긴 보기 어려운 그런 재밌는 수였습니다. 뭐 한 번만 더 네, 보여주시면요. 워낙 어려워서요. 멋있었어요. 이게요. 네. 보시면. 자, 이 장면이거든요. 예. 네. 이건 뭐 거의 완생 기분인데 여기를 찝고 단수를 모으니까 단수를 칠 때 정말 좋은 네. 수가 나오죠? 이걸 따내는 것이 뭐 거의 누구나 다 상식적인데 네. 그냥 몰아서 살아있습니다. 폐가 났죠, 조금 전에. 이걸 몰아서 따서. 그러나 여기서 먹여쳤을 때 기어나가는 수. 이건 참 네. 보기 어렵죠? 네. 안 따면 다음에 이렇게 따서 후려수가 아닙니다. 이렇게만 따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따낼 수 없고 역점을 때려내야 네. 되는데 치중으로 하면 그렇죠. 반대로 이어보겠습니다만 먹여쳐서 그만이고 있고. 1이 이으니까 1이 몰아서 단수 치는 수가 있네요. 네. 정말 넉점으로 키워버리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네. 네, 바로 이런 점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바둑을 소개해주고 싶은데요. 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